향은 왜 피우는 걸까요? 향을 죄 속죄 속죄 오늘 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뭐가 없냐? 그때 이제 인간은 사망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 아플 수는 없나, 안 죽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난 시간에는 제사에 대해서 제가 이틀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사의 역사, 제사의 목적, 제사의 유래, 그리고 이제 그 제사의 변천 과정 이런 걸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게 뭐든지 이제 뭐든지 뿌리부터 봐야 돼요. 뿌리부터. 그러니까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근원지부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서 발생이 됐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거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모른 채 그냥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물어보면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른 의미가. 그냥 우리 사람들은 이제 조상신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뭐 자손들 잘 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조상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상자도 완전히 다르고 제사 지내는 대상자도 다르고 제물도 다르고 이제. 그러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3000년이 넘게 기록된 제사법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요제도 하고 거제도 하고 전제도 하고 번제도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긴 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는지를 몰랐어요. 지방을 왜 태우는지, 그죠? 술을 왜 부어가지고 돌리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물어보면 자기 식대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원래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한다 넘어가고 뭐 원래 이런 거요. 아예 한번 들으시라고 그냥 들었다 놓은 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가 유교니 불교니 이렇게 했지만 불교 유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또 제사 지내다가 또 싸우는 것도 봤고죠. 살인도 나고 형제간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죄, 속죄, 속죄, 속죄. 오늘 향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제사는 속죄. 속죄라는 것은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대신 짐승을 잡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러지만 사실상 이제 죄값을 치렀으면 자기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그림자적인 것이고 이걸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다. 그런 겁니다. 그 예제는 어땠느냐? 무법천지죠. 법이 없으니까. 이부족이 저부족이 쳐들어가고 저부족이 한번 당하면 또 힘을 키워가지고 또 이부족 쳐들어오고 맨날 그렇게 죽이고 무법천지 그런 어떤 세계에서죠. 그러다 법을 주고 법을 어기면 죄라는 걸 알게 하고 죄를 지면은 사망에 이르긴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키는 것이 제사법이었다. 이렇게 했지만은 1500년이 지나서 요 제사는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법제화 제도화 해가지고 지켜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폐지한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할 수 없다 하고 이걸 파한 겁니다. 이거를 이 제사법을 파했어.
파하고 새로운 제사법을 준 거예요. 새로운 제사법. 새로운 제사법이 줬는데 이걸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요게 율법. 율법이라는 거는 구약 안에 있어요. 구약 안에. 첫 것은 흠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첫 언약은 흠이 있어서 이거는 파하고 둘째 것을 세웠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둘째 것, 새 언약. 이르마 이거를 신약이라 합니다. 신약, 신약. 뭐 신약은 이 신약은 요거는 지나간 거고 요거는 이룰 거거든요. 이룰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 신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성경 맨 끝입니다. 끝. 끝장이 끝장. 성경 맨 끝이에요. 불교 경서에서는 법화경을 가장 위대하게 그 경을 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서. 이룰 예언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 신약 안에는 여기에 이루어질 때는 용도 때려잡는 내용도 나오고 그 용을 갖다가 저 지옥에 무적에 쳐넣는 내용도 여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죄를 영원히 없애는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은 뭐가 없냐? 사망이 없는 내용도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종교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종교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종교 말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가 그냥 하염없이 가는 게 아니고 종교, 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악신들, 귀신은 곡하고 인간은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 아플 수는 없나, 안 죽을 수는 없나, 안 늙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시 영원토록 이렇게 사는 존재라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 사람의 생각에 안 아플 수는 없나 이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아프고 싶어요, 안 아프고 싶어요? 이제 그게 언젠가는 있을. 그래서 극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극락이라는 거는 이 즐거움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즐겁다 이 말이에요. 아픔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극락이 어디가 있나? 지구 바깥에 있나? 지구 안에 있나? 어디가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걸 깨달아 가면은 이제 극락이 오는지 가는지 잘 알게 됩니다. 지옥도 잘 알게 돼. 근데 이제 다른 내용은 그만두더라도 요게 이루어질 때, 여기에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고 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신의 하나님의 뭐를? 법을. 이 법이라는 거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율법이라고 그러. 자유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책의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자유율법.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 성경 안에는 불교 경서도 유교 경전도 도교 경전의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요거 하나 통달하면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간고사 본사품이나 이런 데 볼 때 법사 공도품 이런 걸 볼 때 법사 공도품에 거기 보면은 이제 깨달은 자가 예언서를 깨달은 자는
800가지 눈의 공덕, 1200가지 귀의 공덕, 뭐 코의 공덕, 입의 공덕, 몸의 뜻의 공덕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는 이 천상의 세계, 과거 세계, 현재 세계, 미래의 세계, 들리는 소리도 짐승의 소리, 사람의 소리, 신들의 소리, 지옥의 소리 다 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확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 소리인지 이게 천상의 신의 소리인지 통달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 신의 법을 어디다가 이 신의 법을 이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 어떻게 기록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기록을 해버린대. 언제? 마지막 때 종교 말년에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신의 법이 항상 어디가 있냐? 생각에서 막 핑핑 돌아요. 이렇게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뭐와 죄와 이 사람의 뭐를 불법을 다시는 신이 기억하지 않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뭐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 거죠. 신이 싹 그냥 사면 시켜져 버렸어. 전부 탕감 시켜져 버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이 사람 속에, 사람은 죄를 짓게 하려면은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각을 줘야 돼요. 죄를 짓게 하려면 생각이, 나쁜 생각을 가져야 나쁜 마음이 드는 거고, 나쁜 마음이 들어야 못된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맨 먼저는 뭐예요? 맨 먼저는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 행동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생각에서부터 신의 법이, 이 마귀가 귀신이 가장 두려운 진언이, 경문이 신의 말씀이 딱 생각에 탁 있다 보니까 뚫질 못한다 이거죠. 생각을 못 뚫으면요 못된 마음을 먹질 않아요. 생각부터 뭐냐, 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그럼 행동도 못된 행실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조종을 못하는 거라. 약이 발동인데 심중이 어두운 사람을 귀신이 들락날락 할 건데, 이게 훤하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경서에 훤해. 마귀 수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뚫질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전의 죄는 없어지고 오는 죄는 다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와 상관없으면은 저승사자가 이리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신이 대번 볼테기를 쐬려버리지. 아주. 이렇게 말.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래? 응? 왜 의로운 사람을,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다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야, 이게. 아주 범접을 못해, 이놈이. 그래서 나무 얘기도 해드렸죠, 그죠? 그 하찮은 나무도, 뱀이 접근하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벌레나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저 고산지대에 사는 레바논 백향목이나 제주도에 사는 농나무 이런 것들은 벌레가 침투를 못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이것들이, 이 더러운 벌레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못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향에 대해서 할 겁니다.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향은 왜 피우는 걸까요? 향을 귀신 쫓는다고 이제. 근데 이런 식이요 대부분. 대부분 이제 그게 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지, 그죠?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몰라요. 그게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데, 어디 어느 문헌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떠도는 말이에요. 그냥 누가 그러던데요 뭐 이런 거, 뭐 옛날부터 그러던데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향을 피우면 귀신이 쫓겨납니까? 아니, 자 보세요. 향을 피우면 사람이 도망가요? 귀신들 도망가겠어요? 똑같아요. 귀신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도 모르고 기도할 때 보면 또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해. 왜 그럴까요? 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냐 이거지. 정신이 맑아지도록. 네, 이런 식이죠. 정신이 맑아지도록. 이런 건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이 이 향의 특성을 보면은 향의 특성 뭐가 있어요? 향은 그러니까 향은 향기롭다 이거 향기롭다 향기롭다 향기롭습니다. 반대되는 게 뭐예요? 향기 반대가 뭐예요? 안 향기요? 네? 악취 악취. 향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꽃향기나 이런 게 맡으면 야 정말 향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향이 좋다 이렇게. 이게 무슨 냄새고 향이 좋아. 그럼 향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져. 희한하게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커피 내리는 그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이렇게 향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진다. 또는 뭐냐?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실제 향 가지고 정신, 분열되는 정신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씁니다. 그죠? 향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향.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악취인데, 그 썩은 냄새가 난다. 아, 그 기분이 어떻게 돼요? 몹시 기분이 안 좋아져. 이 무슨 냄새고? 근데 찾아보지, 어디서 나는지.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당히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악취가 나고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히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고약하대요. 그래서 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악취하고 향하고 이렇게 상당히 극명하게 달리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향을 피우는 향은 매우 향기로운 향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삼존불이 있어. 대웅전에 가면 기가 막히게 불교는 뭐냐면 딱 모형으로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모형으로는 이렇게 여기 요 불상 앞에 삼존불이 있는 요 앞에 말입니다. 여기에 향로가 여기 있어요. 향로가 여기 있어. 대웅전에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분향을 해요. 이렇게 지금은 막대로 꽂아버리는데 막대로 하는데 원래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요. 불을. 그래서 뭐 향 가루를 뿌려 향기로운 향 가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뿌려놓으면은 뭐가 나요? 이 향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는 이걸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 근데 불교에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희한한 게 뭐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향기로운 향이 돼야 돼. 근데 요즘의 향은 별로 안 좋죠, 그죠? 인조향. 이제 천연향이 돼야 되겠죠? 천연향.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맑아지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향을 이제 어디서 피우느냐? 응? 요즘 뭐 막대로 피우기도 하고 하는데 어디서 피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전을 이렇게 여기다 또 피웁니다. 여기다가 피우죠? 그리고 이제 국립현충원 같은 데 보면 이제 현충원에 가서
우리 이제 나라의 그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현충원이에요. 나라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순국한 영령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조분들, 조상분들이 영으로 계시는 그분들에게 이 나라를, 당신들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를 이제 중책을 맡았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일 먼저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묵념을 합니다. 순국 영령들에게 묵념을 해요.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 짧게 기도를 해. 근데 향을 피운다 이 말이죠. 그래 이런 의식이 이것도 하나의 제사법에 나와 있는 의식입니다. 향 피우는 건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계룡산에 가면 계룡산이 닭개자입니다. 용용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하고 봉황이 봉황. 하늘의 닭은 봉황입니다.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원수거든요. 계룡산, 그 둘이 있는 산이 계룡산인데, 계룡산의 그 자락에 좀 내려오면은 무슨 산이 있냐면은 계룡산 지루입니다. 지루 내려오면 향적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향적산. 그 향적산은 향이 쌓을 적자거든요. 향이 쌓여서 산이 됐다 할 정도로 향적산인데, 여기에 정상이 뭐냐면은 정상에 가면 이제 국사봉이에요. 국사봉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산들마다. 국사봉이라는 데는 이성계가 처음에 무학대사하고 고읍지를 정할 때 국사를 논했던 곳이 국사봉입니다. 이게 국사봉 밑에는 뭐가 있냐면 신도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신도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성계가 처음에 이 도읍지를 정했던 곳이 신도안입니다. 여기가 꿈에 하얀 분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800년 도읍지로 이 정한 곳이니까 네가 도읍을 세워야 될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옮겨가지고 지금 서울이잖아요. 지금 한양으로 도읍지로 옮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신도안이라는 여기가 좀 주목해봐야 될 곳인데, 옛날에 여기 신을 모신 종단들이 약 한 600개의 종단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에 신을 모신다, 뭐 주역을 공부한다, 연구한다, 돌을 닦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안 거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뭐냐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오는 곳이고. 그러면 왜 여기에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몰려가는가? 그래서 향을, 얼마나 향을 피웠길래 향이 쌓여서 산이 됐다라고 향적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도령이 마지막 때 바른 돌을 가지고 오는 정도령이 그 돌을 가지고 천하의 돌을 다 통일시킨다는데, 그 정도령이 여기서 출현한다는 거야. 여기서 유교 경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토대해가지고 여기를 굉장히 신령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보면은 경자인데가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경자. 그래서 경성, 북경 이러겠죠. 어디 경입니까? 동경. 경자인데가 사람 많이 모여요. 그래 먹을 게 있는 데가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여기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저는 왜 모인 줄 알죠. 여기에 잘 알아요. 여기 잘 알거든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또 차원도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향을, 왜 근데 향을 이렇게 피우는가, 요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